안녕하세요. 마이린 이혜은 기자인데요. 저 김윤진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껏 다수 작품으로 스릴러 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계셨고, 또 여러 작품에서 좀 모성애가 진한 캐릭터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좀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이미지나 그런 수식어가 굳혀지진 않을까 우려하신 건 없는지, 또 뭐, 그럼 뭐, 이전과 조금 더 차별화된 스릴러 모성애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뭐 준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지는 이미 붙여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어하는 작품에 출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센 캐릭터가 아니라 모티브가 정확한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여배우들이 할 역할에 한정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더 문제가 아닌가. 한국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은 모성애가 부각된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선택이 아니라, 저는 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캐릭터가 밖에 없다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배우로서 해소되는 부분이, 저는 미국에서 워낙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다른, 전혀 굉장히 뭐, 약한 여성, 나약한 그런 캐릭터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로스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뭐 아주 옛날에는 별명이 여전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좀 축복?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그 작품에 계속 출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굳이 모성애를 내세우는 그런 역할이라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 발표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 생각나시는 분이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강재 씨가 맡은 고말고 역할은 굉장히 말이 없고 멋있는 캐릭터이거든요. 액션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자기 팀워크 이런 이렇게 딱 자세 잡으실 때 항상 삐끗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멋있게 등장하고 삐끗. 우리 그리고 갑자기 촬영 중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일부러 피곤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덕분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신가요? 캐릭터에 몰두해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왜냐면 고말고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렇게 조직폭력반데 이렇게 반전이 있어서 좀 아기자기한 취미가 있고 좀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아픈 것도 참겠고 뭐도 참을 수 있겠는데 생리현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온 타이밍에 저는 이제 찍을 줄 몰랐는데 신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인 줄 모르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팟 고승아 기자라고 하고요. 배우분들 중에 뭐 아무 다들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에버스 크리스트라는 원작이 일단 존재하고, 물론 좀 한국적인 요소를 더했다고 각각 감독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그 원작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제 김윤진 씨는 타이틀롤을 하시니까 미스 마블과 어떤 차별화를 좀 주고 싶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보다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을 최초로 한국 드라마화 시키는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요. 근데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 팬이지만 박진우 작가님이 이걸 재해석한 그 박진우 작가님의 그 힘, 대본의 힘, 오히려 박진우 작가님 팬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내가 이런 신을 촬영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그 차이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미스 마플은 일단 시골 동네에 사는 할머니, 우리가 흔히 미스 마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흔들 의자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그들의 그 캐릭터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어려운 살인 사건을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하지만 우리 드라마 미스마는 개인사도 있고, 그리고 뜨개질은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뜨개질은 하는데 개인사를 통해서 이 사건, 메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건, 거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가사. 네, 아가사 크리스티 100년 전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100년 전에도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나 쥐덫 이런 작품들이 작년에도 영화화됐고, 그다음에 쥐덫이라는 연극은 지금도 계속 공연이 되는 걸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0년 전에도 저희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범인이었잖아요. 네, 그런 재미를 찾아보는, 저 형사인데 저도 범인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바라보시면 저희 드라마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범인일지 모른다면 정말 누가 범인일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상당한 반전이 또 숨어 있다는 이런 시그널인가요?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사실 이렇게 포스터 보면 굉장히 진지한데요.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웃음 코드들도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혹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재밌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집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하나, 둘, 셋? 네, 성주루 선배님 당첨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당첨되셨습니다. 우승하셨습니다. 역할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촬영장에서 다들 힘들어 하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선배가 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조금 이렇게 좀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거에 조금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하죠, 제가. 예, 분위기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무지개 마을 점심 회식을 쏘셨는데요. 한 달 뒤에 이제 술 회식도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이로써 저희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로써 네, 2부 드라마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딱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8월 가장 더운 시기부터 지금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스태프진 배우분들 너무나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찍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재미있을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응원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독특한 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드라마인데요. 우리 김윤진 씨와 함께 우리 이 배우들이 지금부터야말로 정말 에너지를 모아서 아주 밀도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아, 평소에도 정말 그 존경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뭐 비어레이프로서 무대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뿐만 아니라 또 미스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도 더욱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미스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주 씨 계속 얘기했지만은 작품에 대한 내용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내용에 아주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관심 가질 것이고 또 인물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쫓아가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박나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들 말씀처럼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100년 전에도 참 신비했던 그런 작품을 한국화했습니다. 네, 범인을 쫓아가는 재미로 네, 저희 드라마 참여해 주시고요. 네, 본방 사수를 해야 그 흥미가 더욱더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방 사수에서 네, 저희 드라마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고요. 김윤희 씨, 시청률 공략 한번 하시죠. 기사 한번 써주세요. 네, 우리 저희가 라디오에서 최하정 파워타임에서 했었는데 윤희 씨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두 시간 토요일 밤마다 저희한테 3주만 기회를 주시면 100% 미스마 목소리의 여신에 빠져드실 거고요. 저희 쑥스럽지만 시청률 공약은 17.5%가 되면 원작 미스 마플 할 때 생각나는 게 와플이더라고요. 푸드트럭 와플. 저희 배우들이 모두 따뜻하고 맛있는 와플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와플 약속을 받았는데요. 원래 이런 건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률 17.5%가 넘기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와플을 돌릴까요? 저도 19년 만에 드라마를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뭐 100명 하면 괜찮아. 100명. 그건 기본이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SBS에서? 그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19년 만에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잘 상의해서 이 공약을 꼭 지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가 약속을 받아놨으니까요. 17.5%가 넘을 시 네, 장소와 네, 등등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미스마 복수의 여신 드라마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저녁 네, 9시 5분부터 재방송될 SBS의 주말 기획 드라마 미스마 복수의 여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